고구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고구마 잎과 순에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. 네, 그동안 고구마 줄기의 잎과 순은 버렸었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품종을 따로 개발해 식품 소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김항무 기자입니다. 녹색의 반죽을 빚어 오븐에 넣어 만든 녹색 식빵. 풀향기가 약간 날 뿐 보통 식빵과 맛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빵에서 녹차 향도 나는 것 같고요. 부드러워서 목넘김도 좋고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아요. 고구마 잎과 새순 가루를 2 내지 3% 섞은 것으로 보통 식빵보다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80배 많고 눈에 좋은 루테인과 철분 등의 성분도 풍부합니다. 원료인 고구마 잎과 순에 이런 성분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인데 고구마보다도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고구마 품종 가운데 주황미 잎과 순에는 루테인 성분이, 하얀 미에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습니다. 고건미 품종은 순의 개수가 많고 잘 자라 순을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. 고구마는 쪄 먹거나 구워 먹거나 아니면 줄기만 채취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잎에 이렇게 영양성분이, 좋은 영양성분이 많으면은 농가 판매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고구마 잎은 연중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해 가공 제품 소재로도 제격입니다. 고구마 잎과 줄기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품종 개발을 앞으로 더 할 거고요. 그 항산화 활성 평가를 조금 더 추가해서 기능성 식품 소재로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. 버려지던 고구마의 잎과 순이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김학무입니다.